오빠가 책을 사랑하시는지 네. 소개하겠습니다. 오. 소개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책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아 이게 서재예요? 어머 이거 보시면 여기 책 다 가득하고 책, 책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마사지를 받는 건가요? 뭐예요? 제가 잘 아끼는 아 이제 책 볼 때 중심에 딱 앉아서 네. 저 지금 몇 권 정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렇지 않아서 세봤는데 한 네. 1,500 와, 진짜. 아 근데 그 포인트가요 지금 그 책 옆에 보면은 네. 네. 제가 쓰는 화장품 딱 세 개 아 여기 그, 어머 여기 샘플 세 개 네 되게 뜯겼네요 신혜 씨도 그렇게 책으로 뭐 학습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저는 그 책을 보긴 하는데 학습하는 스타일보다는 저는 몸으로 직접 아 행동하는 스타일 왜 남자분들은 당구 많이 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저도 당구를 이제 어머. 저희 아빠랑 같이 어머 좋죠. 네, 배웠어요. 래퍼지죠. 예. 오빠가 약간 책으로 학습하는 스타일이면 당구 교본부터 사는. 아 맞아요. 네. 아, 실제로 네. 당구 교본도 예전에 제가 이제 치고 저희 매니저분께서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치셨다 그래가지고 이게 치고 계신다 그 사장님께서 네. 에이 거의 퀴거리가 잘못됐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오빠가 아 신야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야 된대라고 하시니까 사장님께서 아 아가 그 아가씨 말고 당신 말이야 당신 아가씨가 퀴거리 좋아. 매니저가.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당구 실력이 어떻게 돼요 박신혜 씨는? 저요 10개 정도 빼는 것 같아요. 100점. 여자가 되기는 보통 100점이요? 이렇게 4구 10개 정도 빼요. 제가 약간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박정석이라고. 박정석. 뭐 마지막에 뭐 그걸 이렇게 사이로 해가지고 쿠션 먼저 맞춰가지고 쓰리 쿠션. 쓰리 쿠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자세가 안 나와서 이렇게 찍었어요. 마세이. 네. 전문가 풀어. 불어예요. 불어입니다. 불어. 마세이. 방송에서 뭐 이렇게 써도 네, 괜찮아요. 찍어치기, 찍어치기. 네, 찍어치기. 그거를 하는데 저희 아빠께서 신혜 이거는 여기서 각도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툭 쳐서 공을 넘겨서 우와. 돌리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을 넘겨서 돌려요? 네, 이게 네, 근데 정말로 처음 해봤는데 맞췄어요. 됐어요? 네. 원래 거기에 300 이하 마세이 금지라고 써있어요. 대부분 마세이를 쳤으니까 쓸 수 없는데. 네,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와, 아버님은 조금 당구를 잘 쳐요? 오른손으로는 천담아 넘으시고요. 천담아? 다만은 지금 넘으시고. 다만은 안 돼요. 다만은 천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천점 넘으시고. 마세이는 되고요. 다만은 안 돼요. 전부 다만도 아니고 뭐. 오른손으로는 천점 넘으시고요. 왼손으로는 500점 넘으세요. 야, 저희랑 아, 치실 때는 네, 저희랑 치실 때는 왼손으로 쳐주세요. 와. 볼링, 골프도 독학으로 하셔서 지금 이글? 또 하시고 아유 제가 볼 때 엄마가 속 많이 썩었겠어요 엄마가 속 많이 썩었겠어요 지금 언뜻 들어도 당구 점수 뭐 골프 볼링 그 근데 엄마도 볼링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온 집안이 스포츠를 좋아해요 스포츠를 되게 많이 스포츠. 즐겨하는 집안이어서 그래요 볼링, 수영, 골프, 킥복싱, 뭐 승마, 펜싱 이렇게 다 야 그래요? 언제 한번 그럼 진짜 저도 당구 좋아하는데 당구도 한번 치고 언제 수영도 한번 하고 그래요 네 제가 한 번은 이제 볼링을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매니저 오빠랑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그때마다 아, 이제 막차지. 클럽 회원 이게 동호회 분들이 많이 그쵸. 계시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다 동호회 분들이 계시고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사이로 갔는데 가운데서 네, 보통 다들 개인 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냥 딸랑 그 하우스 볼 하나 가지고 처음에 공을 굴렸는데 스트라이크 된 거예요 됐어 네, 됐어 스트라이크가 돼서 팍 좋다 네. 하고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볼링 매너가 옆레인에 계시는 분들이 칠 때는 네, 그 스트라이크 치면 박수를 쳐주세요 네. 여자애가 하우스볼 잘 치네 처음엔 이러시는 거여서 두 번째 또 굴렸는데 스트라이크 와우 네. 저기 됐어 지금 잠깐 지금 한번 그 폼을 한번 살짝 그래요. 볼링 이게 딱 또 폼이 또 예, 이 스텝 밟는 거 보면 알수 있잖아요.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 오. 오, 야 자세 낮추고 선수. 네. 와. 오. 나이스 샷. 제대로. 네. 그래서 세
번째는 터키를. 터키까지. 오, 스타의 세 번. 네.